네. 제가 낙지를 좋아해서. 낙지예요? 네. 어머니가 같이 네. 먹으라고. 감사합니다. 따주셨어요. 이게 방인데. 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꼴등으로 부착할 거예요. 멋있어요. 1번 방. 1번 방이요? 네. 여기 짐을 1번 방 올려드릴게요. 어, 분명히 3개였는데, 짐? 여기가 1번 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짐이 되게 많네요. 네. 짐 푸시고. 네. 집 한번 둘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 카라 알아? 카라? 카라 몰라? 우와. 아,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땡따요. 오이. 너 왔다. 잠시만요. 여기 어딘가 근데 이거 어떡하지? 여보세요. 아, 네? 써니 씨 만나러 왔어요? 아니요. 걸그룹 선후배의 첫 만남. 영지 씨가 많이 긴장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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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카라 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낮에 왔다가 네. 스케줄하고 다시 왔어요. 네. 방이 몇 번이세요? 저 4번 방이요. 4번 방? 네. 쉬세요. 피곤해요. 아,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화장실이요. 아니, 이거 똥이세요. 아, 둘이 사이가 좋은데 내가 괜히 그러지 않나? 아유, 눈치 없었네. 여기 아는 사람이 보니까 일찍이 보였네. 민망하네. 한편 다섯 명은 저녁을 먹으러 근처 식당에 왔습니다. 곱창을 넣고 왔는데 아, 아까 식탁에 놓고 왔잖아.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시간 돼가지고 아 누구한테 미안해 좀. 곱창 경고? 어, 집에 지금 강준이 전화해 보자. 강준이 보라 그거 그러면 한번 끓여놓으라 그래. 혼자. 혼자. 사장님! 2번 네. 강준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룸메이트 3명과 료희예요. 안녕하세요, 서원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갑자기 좀 부탁드려서 죄송한데요. 그 식탁 쪽에 곱창 전골이 넣었어요? 아, 그 냉장고 넣지 말라는 거요? 네, 냉장고 넣지 말라고 써놨는데 이제 넣어야 되는 시간이 됐거든요. 아, 곱창 전골이에요? 근데 끓이지 않으면 못 먹어야 되는 거예요? 끓일지 아세요? 끓일지? 그, 네? 이거 끓여야 돼요? 피곤할 텐데 괜찮을까요? 아, 저 안 피곤합니다. 그래요? 네. 집에 누구 놀고 있어? 그 써니 씨랑 허영지 씨 오셨어요. 아 진짜? 그럼 셋이 다 먹으라고 그래. 야 그럼 셋이 어색하게 그거 끓여서 먹어. 출발 곱창. 네, 너무 어색해요. 이거
네. 그 류에이 네네네 씨가 그 곱창 전골이래요. 이거 끓이고 그러면 여쭤볼까요? 뭐야? 네. 쉽게 두드리지 못하는 영지씨. 영지씨가 많이 떨리나 보네요. 네. 선생님 혹시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아, 그 혹시 그 류웨이 선배님께서 곱창 전골 네. 먹고 있으라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언제 온대요? 지금 식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라고? 우리 빼놓고? 뭐라고? 우리 빼놓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이럴 수가. 밥을 먹고 온다고? 진짜 빵이 똥빵수네? 뭐야? 너무한데? 아 잘 먹다. 왔던 얘기 36건만 합시다. 369 알죠? 통도 몰라요? 다 모르면 안 되는데 가위바위보 보네 갈피 좀 알 것 같아 나 내가 가위바위보 할까? 심플하게? 오케이 찍어 아, 찍어 봤어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우리 세 명 퀴즈 하는 거야 세 명 맞아 가위바위보 내가 한다고 했잖아 어차피 일부러 져준 거야 뭔지 알지? 사장님!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우와. 저녁을 준비합니다 진짜 심심해 다 저녁 재료는 영지 씨가 가지고 온 산낙지 왼손으로 산낙지를 우와. 손질하는 영지 씨 나머지 우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빨로 이렇게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와. 와, 장난 아니야! 와! 크라켄 같아, 크라켄! 훑지 마요! 이렇게. 어머. 장난 아니야! 이걸 이렇게 해서 한번 빗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서 한번 빗은 다음에. 안 돼! 와, 장난 아니야! 룸메이트 막내 영지 씨 참 거침이 없습니다. 아 되게 특이하다. 제가 가는 집보다 좀 더 싱싱한 것 같아요.